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상자입니다. 일본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같은 동양이라도 이질적인 문화가 많이 엿보입니다. 일본이 서구의 무도를 개방한 이후 이방인들에게 문화 충격을 준 일부 하층민들의 모습도 그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훈도시라 불리는 천조각 하나만 걸치고 다닌 반나체의 막노동자들, 여자를 마사지하는 맹인 안마사들, 그리고 대중탕에서 여자들의 등을 미는 남자 때밀이 산스케 등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맹인 안마사들과 산스케 사진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오래된 원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도 시대 이전부터 일본 남자들의 전통적인 옷이었지만 초기 이방인들에게 다소 쇼킹했던 훈도시는 180cm 정도의 긴 무명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로는 사타고니 천이라는 뜻으로 로인 클로스라고 합니다. 형태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육척 훈도시라고 불리는 이것입니다. 먼저 천으로 앞부분을 감싼 다음 엉덩이 쪽에 남은 끈을 질끈 동여맨 형태인데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오늘날의 티팬티입니다. 이전 영상 일본의 기이한 혹은 신기한 모습 다섯 가지의 존 스토다드가 그런 것처럼 당시의 슈트 차림으로 일본을 방문한 초기 서양인들은 일본 남자들의 이런 민망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구인들이 일본에 들어와 최초로 접촉하는 현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코하마항의 인력 거꾼들이 중심부만 천조각 하나로 달랑 가린 채 대기해 있는 모습은 쇼킹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서구인 여성들은 훈도시만 입은 인력 거꾼들이 끄는 구루마를 탔을 때 시선을 둘 만한 곳이 없어 거리를 보았는데 거리 행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면 민망함과 더불어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구인들의 이런 반응에 가나가와 현 주지사는 1867년에 이런 공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요코하마에 와서 짐꾼이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반나체로 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셔츠나 튜닉을 입지 않으면 요코하마에 머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감독들은 일꾼들이 그런 차림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을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2년에는 셔츠 같은 윗도리를 입지 않고 훈도시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훈도시는 일본의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에 노동자들이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습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일본인들의 혼욕 풍습과 달리 이 관습에 대해서는 애초에 금지령보다는 여름에 땀을 과하게 흘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볼 때와 달리 시골에서 그런 차림을 한 남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 빠르게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조르주 비고가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보게 된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셔츠를 입고 심지어 양말까지 신고 멀쩡한 차림을 하고 있지만 하의는 훈도시만 입었고 그마저도 더운지 한 손으로는 가랑이 사이에 훈도시를 벌리고 다른 손으로 그곳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비고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재빨리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그림은 한 남자가 잘 갖추어진 상의에 모자를 썼지만 하의는 바지 대신 훈도시만 입은 채 양산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서구복과 훈도시가 부조화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으로 일본의 기이한 혹은 신기한 모습 다섯 가지 영상에서 존 스토다드가 목격한 바로 그것입니다. 에도나 메이지 일본에서 해질녘만 되면 거리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상 혹은 샴푸어라고 불린 맹인 안마사들이 한 손으로 지팡이를 더듬거리고 다른 손으로 뿔피리를 불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안마사가 맹인이기 때문에 대개 많은 나라에서 안마는 안마사에게 가서 받았지만 일본의 에도 시대의 경우는 맹인 안마사가 해질 무렵에 거리에서 뿔피리를 불고 다니면서 이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끔씩 지나다니는 인력거를 빼면 전차나 차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는 뿔피리 소리는 물대새의 울음처럼 구슬프고 날카롭게 들렸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의 맹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안마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악마는 맹인 독점이었고 조합 또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악마사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흔히 부엌으로 사체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목욕을 마친 일본 사람들은 거리에서 맹인 악마사들의 뿔피리 소리가 들리면 그들을 불러세우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악마를 받곤 했습니다. 대개 1시간 정도 갔는데 비용은 3센트에서 25센트 정도였습니다. 25센트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마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대부분 집안의 안주인들이 남자맹인 안마사들의 마사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서구인들이 이런 조합의 사진만 찍은 것은 이 부분이 가장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의 일본이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마사지에는 신체 접촉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다소 센세이셔널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구인들 역시 일본을 방문하면 흔히 그렇듯 호텔을 통해 주로 아침에 안마사를 오게 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서양인 여자들은 주로 여자 안마사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당시의 일본 사회는 조선으로 치면 남녀 7세 부동석의 봉건 사회였다는 점에서 꽤 성적으로 개방된 모습입니다. 에도 시대의 남자 때밀이는 대중탕에서 여자들의 등을 민다는 점에서 그 존재만으로도 약간 쇼킹한 면이 있는데 당시 사진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여러 원서를 뒤져 찾아낸 것이 겨우 이 사진 한 컷인데 목욕하는 여자들을 찍은 다른 사진 또한 그렇지만 목욕탕이라는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건을 두르고 사진기 앞에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목욕탕을 관리하는 번데가 호출하면 물을 채운 물통을 들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쌀겨주머니로 손님의 등을 밀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 등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극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 등을 미는 것도 유상했고 여자들이 벗은 몸을 스스럼 없이 남자에게 보여주고 내맡기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사실 산스케가 있기 이전에 유나라고 불린 여자 때밀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퇴폐 행위가 끝없는 풍기문란의 원인이 되자 결국 사무라이 막부에서 여자 때밀이를 없애고 남자 때밀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스케는 맹인 안마사들이 그런 것처럼 인기 있는 경우 돈을 상당히 잘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또한 다양한 소문의 원천지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 때밀이들의 경우보다는 적었습니다. 산스케의 존재는 혼탕이 사라지면서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